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 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백분의 일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지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벽 재건 공사가 대적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 또 적절한 상황 대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요, 기도로 쌓아 올린 것이고, 기도로 쌓아 올린 그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온갖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죠. 그 진행되는 와중에 유다 공동체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서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그 위기가 더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백성들과 그 아내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다. 백성들과 아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남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유다 형제들을 원망했다, 불평하는 소리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 즉 가족 단위에서 불거져 나온 원망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가족의 절박한 어떤 문제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원망의 대상이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형제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이 유다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치명적인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이런 심각한 내부적인 위협, 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이유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서 개종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너무나도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핍박과 또한 그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있었던 큰 문제는 또 가난의 상황이었어요. 어떤 삶의 자리가 아직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그래서 나누고 구제하고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과부들 또 헬라파 과부들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삶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파 과부들에 비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좀 덜 챙김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불평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의 갈등, 내부의 문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유다 공동체,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무상통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공동체에도 내부의 분열의 문제는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공동체에도 그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동족끼리 원망하는 소리를 그들은 내었을까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이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은 것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아멘.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문제였냐면 식량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식량난. 기본적으로요, 포로 귀환 유다 공동체, 그 공동체는 이렇다 할 경제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사실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어떤 밭도 포도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성벽 공사로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그것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사역에 몰입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더더욱 좋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오늘 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기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큰 기근이 오랫동안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가난의 상황이 있었고 또 성벽 공사의 상황도 있었고 게다가 기근까지 겹치면서 그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이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먹을 곡식이 없는 상황, 기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누군가는 돈을 받고 곡식을 구워주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저당을 잡혀서 곡식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 율법 안에서 이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소유의 불균형이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 넉넉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넉넉한 사람은 먹을 것을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곡식을 주고 또 곡식을 돈을 주고 사야 되거나 저당을 잡혀서 사야 되는 구워주고 꾸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풍습 가운데 이방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주고 구워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곡식을 구워주는 것이 그냥 주는 일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과 당연했던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너무 순진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적인, 너무 순진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에 새기시고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이 작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활고 얼마든지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이 문제였지만 그들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식량난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균열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가치관의 수준으로 쉽게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식량난처럼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그 문제가 바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무거운 세금 부담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밭과 포도원 이것에 대해서 왕의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땅에 평균 소출량에 근거해서 토지세 같은 것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뭐 조공이나 잡세나 또 부세나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세금들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밭과 포도원을 통해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의무적으로 이 세금을 내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흉년이 그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세금은 하나도 변함없이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세금은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터전을 팔아야만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가운데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유다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고리대금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율법에는요, 형제가 어려우면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 구워줄 수 있다, 그런데 구워주되 그냥 줘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레위기 25장 36절 3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돈 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식량 꿔주고 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이었어요.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주 커다란 버팀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금지시키신 것이에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바로 이런 그들의 거룩한 형제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거룩한 그 유다 공동체가 바로 이방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바로 그 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이런 거래가 성행하게 되었을까? 그들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은요, 돈을 꿔주면 약 한 25%의 이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자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돈을 꿔주면 그런데 또 곡식을 꿔주면 더합니다. 33%까지 그 이자를 받아냈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나고 자라고 그들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가치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미 그것에 그냥 젖어들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막 보니까 경쟁적으로 막 돈을 빌려주면서 돈으로 돈을 더 벌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주변 사람을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막 벌어들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더더욱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세워진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세워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경제의 원리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영적인 공동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들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세상의 가치, 탐욕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고통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정리한 생각이 있는데요. 인생은 받은 것과 바라는 것 사이의 묵상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요, 내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면, 그것을 자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나눠줄 은혜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내한테 없는 것들,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 나는 줄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내 안에 채워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은요, 받은 것과 바라는 것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묵상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를 더 많이 묵상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지금 유다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이런 문제는요, 성벽 재건 공사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들 내부에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가 이 성벽 공사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심각한 내부 문제를 직면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는가,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화가 났을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의 악함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분노는요, 그 악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 거룩한 분노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온갖 탐욕과 욕심과 부정이 들어와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공동체에 은혜의 원리가 아닌 탐욕의 원리가 가득하게 되었던 이 상황, 그 상황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치밀어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음 행동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사로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먼저이지만 이 거룩한 분노는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라고요.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분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 제가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다음 스텝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분노는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 이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거룩한 분노는 온전한 생각,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순간 가졌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묘사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툭하면 접하는 그런 뉴스가요,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미화되기까지 합니다. 너의 감정 그대로 표현해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죄악의 현장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바로 그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노의 시대이지만 감정적인 분노만 온통 가득하고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진리를 향한 거룩한 분노는 비겁하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분노의 용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에 대한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책망했어요. 다짜고짜 문제를 제기하고 쏟아부은 게 아니라 그들을, 리더십들을 먼저 만나서 상황을 알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핵심을 꼬집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려갔다가 다시 사온 형제들,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동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동족들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형제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풀어낸 것이죠.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유다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에서 자유인이 된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압제에서 해방된 은혜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들의 모든 억압과 속박을 속량해 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다시 서로 속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압제하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까?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은혜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그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압제와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것 은혜였다는 것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비극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첫 번째 책망은요, 바로 은혜를 망각한 삶을 멈추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책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공동체가 타락하는 것은 은혜를 왜곡하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 다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방민족에 팔려갔던 우리 형제들을 속량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기억하십시오. 힘과 재물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왜 할 말이 없어 침묵했을까요? 왜 아무런 저항이나 반기를 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해 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유다 공동체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불평이 몰려올 때마다 어두운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외우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리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구절은요, 제가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저 자살만 묵상하던 그런 시절, 바로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말씀은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그냥 푹 던져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히브리서 6장을 보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심대원 입시할 때 입시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16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계속 성경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특별히 그랬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도 읽고 읽어서 그 장은요, 이렇게 눈물이 떨어져서 젖었다 다시 말랐다 젖었다 다시 말랐다 이거 반복하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종이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말려져 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 조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 내부의 큰 문제의 원인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십자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에 억압을 당하고 압제당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속량되었듯이 죄와 허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필요했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버팀목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바깥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옳은 방향의 길을 가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말하는 옳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옳은 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공동체를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부를 쌓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삶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삶의 방향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비전을 두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가치, 돈을 모으는 일, 부를 축적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느헤미야의 두 번째 권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그 경외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반드시 그 관심을 다른 데 설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일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 옳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 옳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일,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옳은 길을 찾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향기 내는 사람들 임정택 대표가 이야기했던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임정택 대표는 20대 중반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여태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도구인 것만 같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발견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열심히 기도했지만 사실 정작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받게 되니까 너무나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됐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 것이거든.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은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이 삶의 원리가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에 그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아멘. 받은 거 돌려주고 폭리 취한 거 갚아주고 어떤 대가도 돌려주겠다고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 비우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욕심 버리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그것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책망과 권면을 듣게 되었던 그것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게 되니까 영적 지도자의 믿음의 권면으로 자신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도 올바로 교정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걸어온 길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걸어온 은혜의 길을 더듬을 수 있어야 앞으로 걸어갈 은혜의 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자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만 나의 인생의 방향은 올바로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욕망의 길, 경쟁의 길, 다툼의 길, 미움의 길, 자기만의 인생을 위한 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길.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길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거 발견하고 그 길 선택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그 길을 정신없이 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길을 걸어보는 경험이 아니라요, 한 길을 걸을 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그분은 한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분의 길보다 더 값진 은혜의 길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옳은 길을 걸어간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고통이 따르고 희생과 조롱과 헌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걷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심을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 은혜를 망각할 때에 그 시작되는 우리의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 가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온 은혜 길을 더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기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인생, 감사를 이야기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었던 모든 인생의 관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걷는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한 길로 걸어가신 그 주님, 그 값진 은혜의 길, 그 위대한 옳은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헌신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향,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 요셉 공동체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멈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길을 기억하고 그 한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 가운데에 찬란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